네, 크라우드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1일 크라우드원 월요일 아침 줌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8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밤낮으로 날씨가 좀 시원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을 듭니다. 이 크라우드원도 우리의 날씨처럼 좀 시원하게 우리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소식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위클리 업데이트에서 모처럼 우리의 네트워크 마케팅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케니 너들룬드가 이제 이번 주 에피소드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떻든 자기는 이제 크라우드의 리더로서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지금 이 트라빌리아를 이용하면서 놀라운 가격 할인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도 여행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지만 지금 크라우드 회원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장면은 넘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리버드 두바이 행사 10월 7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오늘로서 판매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이 또 이달 말까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1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C1 토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보고 오늘 일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C1 토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보세요? 다 들어갔어요. 크라우드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지금 크라우드원 토큰이 이번에 발매를 하고 14일에 마감을 한다는 거, 이달 말에 마감을 한다는 거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극적으로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급 수당,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한 거에 대한 수당, 이거를 잘 받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액티비티 포인트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포인트를 잘 확인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액티비티 포인트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당이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액티비티 포인트를 마진을 해놨는데 왜 수당이나 여기 뭐야 비트코인 출금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액티비티 포인트를 확인을 해놨다 하는 거는 내가 그런 걸 받을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티비티 포인트를 마련을 해놨으면 그 액티비티 포인트가 활성화된 이후로 하부에서 조직들이 일들을 해주셔야 그 일한 것만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쌓여진 비트코인 출금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이제 일한 것만큼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져서 여러분들에게 쌓여져 있는 BP가 출금이 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매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의 지갑에 비트코인이 출금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액티비티 포인트를 보시면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자기 거가 무조건 5 액티비티 포인트는 있어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액티비티 포인트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추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액티비티 포인트가 그 자기 직급에 맞게끔 되어져 있어야 그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그 이후에 이제 일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출금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 액티비티 포인트만 해놨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당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그 여러분들에게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협조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부 조직들에서 무언가가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출금 관계가 같이 열리게 된다 하는 점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기 여러분들도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게 내가 오 액티비티 포인트를 해놨다 하는 거는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된 거지 그걸 해놨다 해서 나에게 모든 게 출금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 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하부 조직들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 직급에 맞는 이 액티비티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쌓여있는 BP와 또 새로 발생한 BP,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출금이 매주 금요일 날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들 지갑에는 토요일 날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하는 점 다시 인지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뀐 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 일한 만큼 거기에 플러스 알파만큼 우리들에게 쌓여진 BP가 나와 주기 시작한다 하면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것보다는 꾸준히 성장하고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그 서운하시더라도 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크라우드온의 발전을 위하고 또 앞으로 회사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잘그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금년 하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크라우드온 월렛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탑재가 될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온 토큰이 나온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또 가상 주식 시장 메타버시가 열린다고 하는 점들이 지금 우리들을 설레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또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50여 명 가까운 분들께서도 크라우드온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게 있고 내가 투자한 돈들이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아침에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투자한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끝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냥 그 전화해서 한마디 한번 물어보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관심을 갖고 계속 그 모르는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있다고 어쩌다 한 번씩,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거를 알고 있고, 어떤 거를 모르고 있고, 하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정보를 여기 회사 사이트를 통해서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들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든 좀 앞으로 남은 8월, 9월, 10월 이때까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크라우드원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 앞으로 두세 달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내공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크라우드온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 뒷받침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했지만, 어쨌든 크라우드원 토큰이 이제 나온과 동시에 또 이제 저희들에게 그 C1 리워드가 이제 그 있는데요. 주식으로 준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엊그저께 회사 관계자 이야기에 의하면 한국만 지금 그 주식을 못 받는 게 아니라 VPN에서 확인해 보니까 더 많은 나라들이 주식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온 토큰이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 그 회사에서 주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거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큰 관심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크라우드원 사업하는 게 어려운 면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돈이 될 만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결정들을 하셔서 가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액티비티 포인트를 유지하셔서 그 정상적인 행운 자격을 유지하는 거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달 말까지 판매하는 크라우드온 토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온 사업을 해오면서 이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장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그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도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8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9월, 10월, 그다음에 11월, 12월, 금년 2022년도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플라넷 IX를 하고 계실 건데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그 IXT 토큰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토큰들을 지금 많이 구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파시는 분들도 아니면서 가격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 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거가 좋긴 하겠지만 그 내가 코인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적극적인 또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그 하나의 방편이 될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플라넷 IX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모델들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금년에도 많이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우리가 아직 못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가슴 뛰는 크라우드원이 우리에게 다가 보고 또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 줌 미팅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